자, 부정사 실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부정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다 정리했, 거의 다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 자, 1번 문제.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의 형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넣어서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look after. 이거 이렇게 되지 않나요? Helping the poor is important. 오케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해석 좀 해주세요.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명형부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해석. 가난한 사람들이 돕는 것은 중요하다. 2번은? 오케이. 해석이 이 정도, 아, 맞든 틀리든 해석해 보세요. 혹시 look after의 뜻을 모르나요? look after의 뜻은 뭐죠? 예, 그래서 they have two old dogs to look after의 뜻은? 돌보고 있다. 걔들이 뭘 돌본단 말이에요? 한글로 만들란 얘기인데요.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면 안 돼요? 돌보고 있는 두 마리의 늙은 개들? 그들은 돌봐줘야 할두 마리의 늙은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돌보고 있는이 아니고요. 돌보고 있는 두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다 하고 싶어요? 왜뭘 돌보고 있는 두 마리의 개들을 갖고 있다고 하고 싶어요? 아기를 돌봐주고 개두 마리가 이제 아기를 돌봐주고 있다 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they have two old dogs looking after 뭐 their baby 뭐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요. 예, 그래서 the poor에 주목하는 이유는 문법 제목은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이게 뭐 어쨌다고요? 이걸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형용사 people로 바꾸고 쓸수 있다 했습니다. 내는 뭐 내, 네가 대답해야 될 때가 됐는데. To help poor people is important 하고 같은 표현이고요. 더 플러스, 이게 왜 주목받아야 되냐? 더 뒤에는 원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뒤에 푸어가 오는 건 문법적으로는 틀렸단 말입니다. 형용사가 무슨 형용사 때문에 더를 쓰는 경우는 좀 배운 적이 없어요. The book, the car 이런 식으로 했지. 근데 더 푸어 하면 이게 왜 가능하냐, 틀리지 않았느냐. 원래는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형용사 people, poor people하고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명형부 해볼까요? 형용사적 용법이겠지 뭐. They have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다? 두 마리의 늙은 개. 어떤 look after 해야 할. 됐습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 할때 이거 look after 뭐 look after 일단 같은 말들 쭉 얘기해 볼까요? 네. Care for 그다음에 돌봐주다 3종 세트 한 30분 정도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2번. 괄호 안에 말을 문맥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뭐 대화를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A가 뭐라고 묻는 것 같은데요? 대화 완성시켜 주세요. Do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aught me how to use them.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how는 몇 가지 구분 몇 가지가 있죠? 번호를 매긴다면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뭡니까? 그럼 일단 세 가지가 뭔지부터 해봅시다. 뭐 이렇게 뭐 중3이 이렇게 대답 못합니까? 하우 첫 번째 배운 건 뭐? 의문사죠. 뭐겠어요? 의문사로서도 두 가지,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상태가 궁금할 때 How are you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의문 형용사, 형용사 대답이 나올 거고, 방법이 궁금할 때 그다음에 또 어떤 하우가 있나요? 관계부사로서 있고요. 또 it,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에 사용되는 how, it과 that 사이에 어떤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it is the way that he went there 이런 문장이 it was the way that He went there. 뭐 그가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갔다 치자. 그는 거기에 자전거 타고 갔어요. It was the way that he went there. 그것이 바로 뭐였다? 그 방법이었다. 그가 뭐 했던 거기 갔었던 it that 강조 구문에 방법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it is the way 이렇게 할수 있는 되시고요. 됐습니까? 네, 그 중에서 뭡니까? 이셋 중에서 의문사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의문사란 얘기는 how부터 시작해서 코리아까지 어떤 문법적 제목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How chopsticks are used in Korea는 문법적으로 뭐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죠.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니까 간접 의문문은 다시 두 문장으로 바꾸거나 또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do you know가 없다면 A가 하는 말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너는 젓가락이 한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니? 해서 너는 알고 있니가 사라졌는데, 어? 사라졌는데 하고 싶은 말이 똑같다. 라면,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젓가락이 한국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예,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젓가락이 한국에서 어떻게 사용되니? 젓가락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묻겠네요. How are they used in Korea? How are chopsticks used in Korea? 아, chopsticks used in Korea 하고 뭐하고 합쳤더니 Do you know 하고 합쳤더니 지금 여기에 뭐가 보이고 있고 are they가 보이고 있고 are they의 어순으로 간접 are they는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니까 are they의 어순을 어떻게 바꿔놨어 지금 how they are로 바꿔놨잖아 지금 그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응? 자, 그리고 how to use. How to use 문법적 제목은 뭡니까? How to use의 문법적 제목은 의문사 플러스 to도죠. 뭘 내가 다 해야 돼. 중3이면 지가 해야지, 이제.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 써도 되죠? How to use 대신에 똑같은 얘기를 마찬가지 Sure, Mr. taught me how to use them 부분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how to use를 쓰지 말라면 어떻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소 taught me how I could use them. 미소가 나한테 가르쳐줬다.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기에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될건 지금 이 자리에 can을 쓰면 안 되겠다. 왜? CJ일치.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도는 구이기 때문에 주어를 뭐를 써야 할지, CJ를 뭐를 선택해야 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를 이렇게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간접 의문문은 구가 아니고 절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주어를 뭐를 사용해야 할지, 시제는 뭐를 사용해야 될지를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B가 미소를 만난, 미소한테 이거를 배우던 당시에 미소한테 직접 뭐라고 얘기했을까? B가 미소에게 직접 했던 말은 뭐겠다? 'How can I use chopsticks?'라고 물어봤겠지 직접. 또는 넌 나한테 가르쳐 줄수 있겠니?를 여기다 붙이면 'Can you teach me?' 뒤에 오면 여기는 다시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꿔야 되니까 'Can you teach me how I can use chopsticks?'라고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미소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고 그 내용을 지금 A가 한국에서 너는 젓가락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알고 있냐라고 했더니 알고 있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라고 얘기하기 이 지금 하나 속에 여러 가지 문법들이 들어있고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라고 언니다 풀겠어요 3번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I was stupid to believe such a thing 하고 같은 건 1, 2, 3, 4, 5 중에 4번이다 이유는 부서적이다. 이유는 부서의 용법도 뭐 무궁무진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중에서 몰아서 자, 해석부터 해봅시다. I was stupid to believe such a thing. 해석은 뭐뭐와 같은 거? Such as야 이게? 뭐뭐와 같은 이게? 어? 그냥 such a thing의 해석은 그런 거죠, 그런 거. 한글이 안 됩니까? 똑바로 좀 해. 알아들을 수 있게 한글로 좀 얘기하세요, 한글로. I was stupid to believe such a thing.
난 그런 걸 믿어서 멍청했다. 난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부사적 요법이라고 끊어읽기 한, 뭐 부사적 요법인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합니다. 누가 다 찾고 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y were you stupid? 너왜 멍청했는데? To believe such a thing 해서. 그래서 이거는 부사적 용법이고, 지금 뭡니까? 판단 근거죠, 판단 근거. 자기 자신이 멍청하다고 얘기했고, 그런 판단을 스스로에게 내렸고, 그 판단을 한 근거가 뭐다?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뻥 쳤는데, 그런 걸 믿어서 나는 멍청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4번인 뭐 1, 2, 하나씩 그럼 용법 She ordered a cup of coffee to take away 이거 그럼 명형부 하면 뭡니까? 형용사의 용법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take away를 쓰는 것보다는 take out이 훨씬 더 제대로 된 표현이겠죠. 그녀는 take out 하기 위한 한 잔의 커피를 주문했다. 가지고 갈 커피 한 잔. 거기에 카페에 앉아서 마실 게 아니고, 가지고 갈. 그래서 to take out이 지금 a cup of coffee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가지고 갈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고. I want to have good friends at school. 얘는 명형부 했더니 얘는 너무나도 뻔한 명사적 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면 어를 따지라 했습니다. 무난하다. 목적어일 때 앞에 동사가 want 족속인지 like 족속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enjoy 족속이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s dangerous to eat a lot of junk food. 명형부 했더니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고? 됐어? 되게 뭐가 돼? 무슨 형용사적 용법이야, 이게? 왜? 왜 부사용법입니까? 증명하십시오. 'It's dangerous to eat a lot of junk food.' 'Why is it dangerous?' 왜 그것은 위험하냐? 그랬더니 그것은 많은 junk food, 뭐 패스트 푸드 같은 거네요. 그렇죠? junk food를 먹어서 위험해졌다. 그쵸? 위험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쵸? 그것이 뭔진 몰라도 위험 인물이 됐어. 막 햄버거, 피자 막 먹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때리고 다니고 돈 뺏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됐나 봐요. 그쵸? 저 사람 왜 이렇게 위험해졌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개 대신 왔나 봐요. 그쵸? 그 개는 위험해졌어. To eat a lot of junk food. 무슨 부사적, 형용사가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명사적이지.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형용사적 용법이 되려고 그러면 이 앞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dangerous가 명사냐? 어? 그럼 형용사적 용법이 이러고 있겠네? 얘 명사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잖아.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사적이고 하는 일은 진주어 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이세 주목하는 겁니다. 이 원래 문장은 to eat much junk food is dangerous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됐습니까? Yeah, he's very happy to meet a famous actor.
그는 어떻다? 매우 행복하다. 왜? 유명한 배우를 만나게 되어서. why에 대한 대답, 부사. 그리고 얘는 뭐? 감정의 원인. 그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She has plans to take a trip during her vacation. 은 명형부 했더니 뭡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다. 어떤 계획? 그녀의 방학 동안 여행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형용사제곱법. 결국 얘 부사제곱법이었고 디테일하게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 2, 3, 4, 5, 6이 뭔지. 이 중에 지금 부사제곱법은 4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둘의 부사제곱법을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는 하나는 판단 근거고 하나는 감정의 원인으로서 조금 다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일단 알맞지 않은 거를 고르라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건왜 틀린 문장을 있습니까? 톨드가 들어갔을 때 알맞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뭐라고요? He told. 톨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문법 제목이 뭐예요? 그나저나 그러면. 그걸로 설명이 충분한가요? 이 문법 제목은 뭐였었냐? 이 과에서 원형 부정사였습니다. 원형 부정사가 뭔지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원형 부정사 하면서 야 여기서 나오는 건 이거야 이랬어. 이게 뭔데? 그래서 오형식 표현 중에서 어떤 목적어가 어떤 행동한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보고 시켰어. 거기 가라고. 이런 거할 때, 보통 같은 게 거기에 가는 것이니까,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된다. I made you go there. 또는, 난 네가 거기 가는 걸 봤다. 이런 표현도, I saw you go there. 또 되고, I saw you going there도 되는데, going there 할 때는, 뭐 현재 분사이지 동명사가 아니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 I saw you going there는 거기에 가고 있는 중인 너를 봤다 이렇게 하기로 우리끼리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5-3에 5-3은 공통적이니까 얘는 B고 얘도 B고 얘도 B입니다. 얘는 반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예의 형태겠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예를 들어서 메이드가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He made us recycle cans and old clothes. 깡통과 낡은 옷들을 재활용하라고 시켰대요. 근데 얘가 들어가면 해석은 그가 우리에게 깡통과 오래된 옷들을 재활용하라고 말했다가 될 거고.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누가 변합니까? 문법적으로 하나도 정리가 안돼 있네요.
투 리사이클이 되겠지. 리사이클의 뜻이 뭔데? 그럼 뭔데? 품사가. 어? 그래서 뭐 want A to do 이런 얘기 안 합니까? told는 5-3에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얘는 5-3에 A죠.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한다. A 보고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to recycle이 되어야만 오겠지.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원형 부정사가 아니고 얘가 들어갔을 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겠지. 왜? 뭐 영어 깔아주려고 합니까 선주에? 어?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계속해서 2번. 그래서 5번 문제 문법 제목은 아니 문법 제목 아무 신경 안 쓰고 합니까? 어 이제 문법 제목만 얘기하고 지나간다니까요 이 친구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져.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 너 입학하기 전까지 너 제목만이라도 한 10번씩 외워라. 어? 그래서 지금 하나는 for it is 끊어읽기 하면 it is important for him to go to school every day. It is smart of her to win a quiz game.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가 of her가 돼야 되는 이유를 증명해 보세요. 헌데요? She is smart. 끝? 오케이 명형부 해주세요. 명형부 To win a quiz game, to win a quiz game, to go to school every day. To go to school every day. 명형부 하면 오케이 이유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건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 근거를 통해서 문법을 공부한 거고요. 그래서 형용사적 뭐 감으로 오늘은 형용사용 용법이 좀 땡기는데 뭐 식단 고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아 오늘 좀 땡기는 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없이 한번 읽어볼까요? For him 빼고 읽어볼까요? 학교 매일 가는 건 중요해. 그래서 무슨 용법? 형용사 용법이죠. 증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지. 무슨 형용사적 용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이게 무슨 재주로 형용사적 용법을 할 거면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이 앞에 꾸밀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어? 형용사적 용법이란 명사를 수식해야 될 건데요. 이 앞에 있는 명사라는 얘하고 얘밖에 없는데요. 어? 뭐 거기 뭐 학교 매일 가는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매일 학교를 가는 그는 중요하다. 그 남자가 중요한 사람이래요? 어? 학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형용사적 용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이 진주어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얘기하고 싶어서. To go to school every day를 누가 하는지를 꼭 굳이 밝혀야 돼서. 그래서 for him을 쓴걸 보고 지금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가. 명형부 하면 뭡니까? It is smart of her to win a quiz game. 명형부.
똑같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녀가 퀴즈 게임에 우승하는 것은 똑똑하다. 그럼 she is smart to win a quiz game. 명형부는 뭐예요? 판단 근거로 바뀌고 있죠. 똑같은 to win a quiz game인데 아까는 명사적인데 얘는 판단 근거. Why is she smart? 왜 똑똑한데? 그런 판단을 내릴 이유가 뭐니? Why에 대한 대답. 부사용법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능하면 그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된다.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고 해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I'd like to. 그래서 문법 제목은 그렇지. 그럼 여기 생략됐단 말이네요. 그래서 생략된 말 넣어서 I'd like부터 읽으면 됐습니까? 여기 얘는 뭐의 줄임말이고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to improve 대신에 improving 됩니까? 아, 안 돼요. 저게 want랑 된다 그러면 시기 혼날 뻔했죠 또. 몇번 얘기해야 되냐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오케이. 그다음 알맞은 말 넣고 해석해 줍니다. Can she speak foreign languages? 그랬더니 오케이. 그렇다면 해석하면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럼 그녀가 말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얘기한 적 있죠?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죠? 왜 스픽스로 왜 바꿉니까? 오케이,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as well as를 선생님이 뭐 A하고 B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읽으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니, A하고 B만 넣어서. 뭐 A as well as B라 그랬는지 A as well as B라 그랬는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녀가 뭘할수 있다는 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 자 해석도 봐봐라. 어? 해석도 봐봐라. 그녀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할수 있어. 영어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야. 야, 영어는 당연히 할수 있고, 거기에 얹어서 프랑스어랑 스페인어까지도 할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뭔 영어를 할수 있다는 걸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까? 응? 아니, 뭔 얘기를 설명을 8번 이상 했으면 기억에 좀 남으셔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냥 뭐, 관광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풍경 보고 있습니까? 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것 같아, 지금. 어?
뭐 고등학교 가서도 딴 과목도 그렇게 공부합니까? 어? 딴 과목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뭐 영어라고 뭐 달리 딱히 다르게 하겠나? 그냥 선생님 설명하고 있으면 어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앉아 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쵸? 어? 직접 지보고 해보라 그러면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속 터지는 상황입니까? 아니 메타인지가 근데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지금. 오케이, so to speak의 뜻은 오케이, that is to say. 정리하자면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뜻이고요. so to speak는 소위 소위 중위 대위 할때그 말고요. strange to say는 알 거고요. to tell the truth는 진실을 말하자며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가 들어있는 수거라 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는데 일단 박스 속에 있는 문장 읽고요. All students are to take the final exam 하고 같은 문장 골라서 읽어볼까요? 어, students should take the final exam 하고 같다? 오케이. 그렇다면 해석은 이거 두개 같으니까 모든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쳐야만 한다라는 얘기네요. 문법 제목은? 문법 제목은 be to do라 했습니다. be to do. be to do에 대해서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자, be to do를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 be to do는 분사 부문에 등장했던 놈이 또 등장했다. 분사 부문에 뭐가 누가 등장했는데? 분사 부문에 누가 등장했길래? 게을러 터진 새끼 아니에요? 어? be to do는 내용상 앞뒤 내용상 뭐를 줄여놓을 수도 있고 be going to do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be destined to do에서 destined를 뺄 수도 있고 be doomed to do에서 doomed를 빼놓았을 수도 있고 be supposed to do에서 supposed를 빼놓은 거일 수도 있다. 뭐 열심히 동영상으로 학습하셨다면서요. be to do가 be going to do에서 going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 be destined to do에서 destined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 be doomed to do일 수도 있고 뭐 2번하고 3번은 거의 같은 뜻이고 be supposed to do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여기에 4개 중에서 뭐가 사라진 겁니까? going to 같은 소리 하고 있네. All students are supposed to take the final exam. 그래서 be supposed to do 하면 뭐뭐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라는 뜻으로써 뭐뭐 해야만 한다 be supposed to do 하고 should 하고 ought to 하고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고 should 하고 그 다음에 또 ought to do 하고 should do ought to do be supposed to do 다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e destined to do는 뭔 뜻이었더라? 뭐뭐 하기로 운명이 정해져 있다. 마찬가지, 뭐뭐 할 운명이다. Be doomed to do.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했습니다. Be intended to do.
뭐뭐 할 의도이다. 이거하고 같은 말은 mean to do. 그래서 be to do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왜 다루냐? be to do가 긴글 속에서 등장했을 때 이게 be going to do에서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뭐뭐 하게 될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be destined to do, be doomed to do, 아니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be supposed to do, 아니면 뭐뭐 할 의도라고 얘기하는 건지, be intended to do, mean to do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예정이야. be to do가 예정도 표현할 수 있고 운명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위, 당연히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의도 이런 것들을 be to do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뭐가 될지는 긴글 속에 들어가서 정해지게 됐고 앞뒤에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B2D라는 문법을 다룬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학교 본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등장하게 될 예정이고, 이 다섯 가지 의미 중에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앞뒤 내용을 통해서 운명인지, 예정인지, 방위인지, 의도인지 구분하는 훈련을 해둬야 한다. 지금 8번 문장은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8번 문제 같은 거 내려면 긴글 속에 All students are to take the final exam을 넣어놓고 1, 2, 3, 4, 5 중에서 이건 지금 얼토당토 아는 것들 선택지 5개가 지금 뭐 빼고는 should 빼고는 전부 얼토당토 아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걸 넣으면 허락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be to do를 가지고 허락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시제 표현이란 얘기인데 이거 be to do하고 과거시제 표현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과거 진행형 표현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과거 진행형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불필요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불필요 표현,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 이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건 need not to, don't have to. Don't need to take, need not to take, don't have to take. 그 중에서 이셋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러고 있네요. 뭐 중학교 올라 아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시려고 불필요 표현 이것도 다시 하시려고요? 시간 많은가 봐요. 어? 고등학교 때는 영어는 그냥 그날 수업 했던 거 내가 봤을 때는 하루에 맥시멈 잡아도 1시간 이상 영어 붙들고 있으면 그건 다른 과목 망한 겁니다. 어? 영어 할 시간 최대한 세이브해서 딴 과목에 투자해야지. 그래서 중학교 때 문법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했던 얘기를 20번, 30번 해야 됩니까? Need not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Need not은 조동사 덩어리다. 조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 조동사의 기본 규칙. Need not do라 그랬었는데 내가 그래서 어? 예,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네 과 다른 것은 알맞은 거 넣으면 되겠네요. 네. This riddle is easy for you to solve. 2번. Cruel. 오케이, 3번. Necessary. 4번. 5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건 명형부 해볼 거고요. 이거 다른 표현 방법. 1번 문장의 다른 표현 방법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왔으니까 2번도 다른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비트의 뜻 정도는 알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제니로 문장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뭐가 보이냐 하면, 이런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요수거는 중학생 졸업하기 전까지, 고등학생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수거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해석부터 해볼까요? 1번 해석은? 이 수수께끼는 쉽다. 네가 해결하기 쉽다. 계속해서 2번. It's cruel of him to beat his dog. 도대체 뭐 합니까? 너그 클래스 카드에 있는 고등부 에 있는 단어는 하고 계십니까? 응? 안 하고 있지? 어? 재밌지? 신나지? 노느라 바쁘지? 에휴, 잔소리 해봤자 뭐 하냐, 뭐. 아무리 잔소리 해봐라. 그치? 잔소리 한다고 뭐 됩니까? 응? 멱살 잡고 뭐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잔인한 어? 그가 그의 개를 때리는 것은 잔인하다. 그다음에 3번 해석. 제니가 이 책에 있는 것은 필수적이다. 꼭 읽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 방은 네가 춤추기 위해 충분히 넓다. 그 다음에 10대들이 계속 오케이. 10대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to serve 명형부 하면 뭡니까? 명형부 하면 뭡니까? 오케이, 증명해 주세요. 왜 형사사용법인지 증명 좀 해주세요. 자, 얘 빼고 This riddle is easy to solve. 같은 얘기 하고 있네요. To solve를 누가 하는 게 쉬운지를 하고 싶어서 for you를 넣은 거고요. 당연히 부사적용법이죠. 그 수수께끼가 어찌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어찌 어떻다고? 해결하기 쉽다고요. 풀기 쉽다고요. 근데 누가 솔브하기 쉽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문법적으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은 거고요. 얘하고 같은 표현은
쉽다고 얘기하겠네. 쉽다. 누구로선 뭐 하기가 투. 끝. 투 솔브 왓? 내가 가이드를 다 해줘야 됩니다. 네가 스스로 발 떼는 게 없어. 내가 가이드를 계속 해줘야 돼. 내 가이드 없이 이제 해야 될거 아닙니까? 투부정사 명형부. 명사제목법이고 진주어로 바뀌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표현. It is cruel of him to be his dog. 같은 표현은?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형부. 판단의 근거. 그가 잔인한 사람이라고 판단되어 있고, Why is he cruel? 그에게를 때려서 그는 잔인하다. 그 다음에 3번. It is necessary for Jenny to read this book. 하고 같은 표현을 Jenny라는 주어로 시작하면 이거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죠?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뭔가요? 아닙니까? 그래서 need와 necessary는 뭐야? 파생어 관계죠. 파생어 관계. need는 동사나 명사로서 필요로 하다 또는 명사로서 필요란 뜻이고 necessary는 형용사 형태고요. 그래서 지금 it is necessary라는 표현을 가지고도 의무사항을 표현할 수 있다. It is necessary 뒤에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와 투부정사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인 that절도 그러니까 이 표현은 It is necessary that Jenny reads this book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또 다른 표현 방법은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다. 이거 뭐 하는 뜻이에요? 생략할 수? 왜? 그럼 얘가 겉 만드는 대신에 선생님이 표현한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주어 동사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일단 구라고 부르겠어요, 절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럼 무슨 절이겠어요, 이 말이죠. 무슨 절입니까? 목적절? 그런 것도 있었나?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 아니면 부사절 아닙니까? 그럼 명사면 어를 따져야 돼. 무슨 어예요? 그러면 생략할 수 있네. 겉 만드는 대시 목적으로 사용되면 생략할 수 있다며.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목적어가 아니니까. 얘 뭡니까 얘?
얘 뭡니까, 얘. 그럼 얘가 보겠어. 주어겠지. 그녀가 이 책을 읽는 것은 필수입니다. 원래 문장은 이 자리에 that Jenny read this book is necessary 였습니다. 근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가짜 주어를 앞에다 세워놨습니다. 뭐 같이 수업하는 친구한테 묻어가면 뭐 됩니까? 그다음 this room is large enough for you to dance 같은 표현. 선생님 지금 이거를 뭐 문법적으로 뭐를 쳐다보고 제가 enough to do를 보고 뭔 얘기를 하잖아. 그럼 enough to do 할때 같이 했던 문법이 뭔가가 있는데요. 그다음 듣도 보도 못한 형태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This room is so large that you can dance in the room. 지금 한 짓을 문법적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enough to do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이 넓은 게 원인이 되어서 누가 뭐할수 있다? 네가 춤출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넓은 게 원인, 네가 춤출 수 있는 게 결과. 그래서 so that 구문이고요.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건 뭐다? in the room이 필요하다. 그래서 in it 써야 된다. 왜? 자, 5번 문제. 자, 1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데요. 1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데요. 1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다고 얘기했어. 1번하고 5번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5번 문장도 다른 표현 방법이 있겠네. 5번 문장의 다른 표현 방법은 이겁니다. 'Friends are important.' 누구로서? 네. For teenagers. 뭐하기에? Friends are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along with.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결국 어찌됐든 같은 표현 중에서 teenagers are important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of teenagers가 아니고 for teenagers가 되어야 하는 거다. 여기에는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그리고 저 앞에 나왔던 is라는 형용사가 you are is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teenagers are important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이다.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엔 he is cruel이지 his dog is cruel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of 힘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미추신 부분에 우리말 뜻이 잘못된 것은 몇 번이던가요? 오케이. 그래서 5번 읽고 뜻 Needless to say, I finished my homework without any help.
그렇죠. The plan is to be sure impossible. 그 계획은 확실히 불가능해. To begin with, let's read the book aloud. 우선 그 책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Strange to say, I'm not interested in clothes. 이상한 말이지만 나는 직업이 패션 디자이너인데 옷엔 관심이 없어. To be frank with you, Jack doesn't like you.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너를 안 좋아해. 자, 선생님이 without any help에다가 형광펜 왜 칠할게요? 네, 그래서 with no help으로 바꿔 쓸수 있죠. 또 without any help. For myself하고 같죠? 나 어떤 도움도 없이, 남의 도움 없이라며. 그럼 내 힘으로.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무슨 문법으로 넘어갔어요? 제기대명사가 들어있는 수거, 저절로, of yourself. 그 다음에, 언론과 같은, by oneself. 그 다음에 남의 도움 없이 for oneself. 됐습니까? 문제마다 지나간 문법들이 다 있고 정리할 것들인데요. 그래서 나머지 내과 다른 건몇 번이던가요? 5번이다. 그러면 결국 이건 쓰임이 나머지 내과 다른 거니까 일단 명형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명이면 따지면 되고 형용사적용법이면 뭐 살아있네 빠트린 거 없나 보면 되고 부사적용법이면 뭐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형용사적용법 같은 경우에 꾸며주는 명사가 뭔지 찾으면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명형부 중에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함께 놀 친구가 필요하다고 살아있어야 되겠죠 형용사적용법 Helen has some books to read tonight. 명형부 했더니 헬렌은 오늘 밤 읽어야 할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형용사적용법이고 Mom didn't find a place to park the car. 엄마는 차를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했다. 형용사고요. There are a lot of palaces to visit in Rome. 로마에는 방문할 만한 많은 장소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는 명형부 하면 뭐예요? 부사용법이다. 왜? 명사용법이다. 왜? 명사용법이면 어를 따져야 되겠죠? 일본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자 할 것이다. 그 300이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하는 일은? 이게 이제 될 가능성이 제일 없는 게 명사적용법이야. 네가 명사적용법으로 했단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 뭐 이것만 해. Never it. 절대 그것이 뭔데? 절대 아닌 그것이 도대체 뭔데? 자, 얘는 뭐냐? 부사적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결과입니다. 그녀는 일본으로 떠났고 그 결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녀석은 뭐냐? She left for Japan and she never came
백이겠죠. She left for Japan and she never came back. 그녀는 일본으로 떠나고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졌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접속사가 사라졌어. 더 이상 주어 동사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뭐냐? to 부정사로 그러면 의미만 남겨놓자. 그래서 얘를 came을 to come으로 바꿔놨네. never to come back. 부사적이고요. 결과입니다. 자, 명사라 그래요. 뭔가가 is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she left for Japan is. 도대체 뭔 일인데? 제일 될 가능성이 없는 게, 명사적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걸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 4번이 정답이고 문법 제목을 붙인다면 네 공부에서 아주 안 좋은 버릇은 내가 늘 지적하는 바로 이런 거야. 옹알이를 합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단계로 얘기하면 지금 뭐 엄마 물 주세요가 아니고 물. She, 이런 단계야, 지금. 그래. 이번엔 하려고 했어. 고치려고 해봤어. 그래. 원형, 뭐? 좋았어. 원형 부정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선택지에 놓고, 얘가 만약에 틀리게 될 가능성은 우리가 검증할 때 눈이 어디로 가면 되냐? 얘한테 가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보고, 얘가 맞는 이유의 문법의 규칙은 CJ치고, 됐습니까? 뭐 나머지 예, 원형 부정사고요. 내가 피터가 하는 몇 가지 행동을 본 겁니까? 두 가지 행동을 봤습니다. 여기에 크로싱 되고 여기에 엔터링 되겠습니다. 예, 지각 동사니까. 하지만 엔터링 하고 엔터는 되지만 투 엔터는 될 리가 없습니다. 5-3에 C를 써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내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동안 나는 뭐 피터가 길 건너고 그리고 나서 또 서점에 들어가 계란같이 그런 행동한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네요. 오케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할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같은 표현은 The sun was too bright to open my eyes. 답은 2번. 오케이, 오래간만에 틀리셨네요.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 녀석을 골랐다 치자. Too bright. The sun was too bright to open my eyes를 골랐다 치자. 그러면 지금 네가 뭔 짓을 한 거냐 하면요. 아, 이거 좀 애독해가 애매하네. 자, 이 녀석을 다시 소댓 구문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The sun was so bright that the sun couldn't open my eyes.' 를 네가 맞는 거야. 'The sun was too bright to open my eyes.' 이렇게 하면,
그럼 답은 몇 번이겠냐? 당연히 4번이겠지. 지금 여기에 결국 뭡니까? That, the sun이 아니고 여기 뭐가 있어? 어? The sun was so bright that I couldn't open my eyes지. 이 문장을 크게 끊어있게 하자면 이렇게 될 거고, that 뒤에 있는 얘를 보고 구라고 그래? 절이라 그래? 절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문장이 접속사 that에 의해서 두 개가 합쳐졌는데, 이 문장, 여기에 누가다 하고, 여기에 누가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주어는 the sun이고, 여기에 주어는 나야. 각각의 절의 주어가 다르다고. 주어가 다르니까 얘를 구로 바꿨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여기에 주어는 the sun이고요. 여기에 주어는 I입니다. 오케이. 우리말 같듯이 같도록 관로하는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 문법 제목은 뭐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게 있단 말이네요, 그러면. 생략된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됐습니까?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be destined to do, be doomed to do, be supposed to do, be intended to do. 의도, 당위, 계획, 운명. be to do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뭔가 틀렸는 문장을 바르게 골라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네. 머리에서 다 보고 뺏겨왔나요? 미스터 존스 seems to have been a great player when he was young이겠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 문법 제목은 뭐? 완료부정사. 너이 파트를 그냥 통째로 새로 공부해야 될것 같아. 투부정사 뭐 기본적인 명형부도 죄다 틀리고 있고, 새로 배우고 있는 뭐 완료부정사. 명확하게 모르는 게 태반이고. 어떡할까요? 시간이 남아돌아. 내가 네 공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그랬고. 자기야, 뭐 네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냐. 네가 학습하는 내가 볼때 학습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가 나도 버릇이,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할때 어떤 뭐를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게 너무 지속되고 있어. 사업 문장 다른 표현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다?
It seems that Mr. Jones was a great player when he was young. 그래서 언제 보인다? 존스 씨가 언제 훌륭한 선수였다? 어, 그 과거 시점 언제 젊었을 적에? 어? 완료 부정사 써야 된다고.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 절이면 셋 중 하나네. 무슨 절이야 이거? 그 셋이 뭔데 일단? 명사. 명사. 응. 그 중에서? 명사절. 명사절이고 가주어 진주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미스터 존스가 주어가 되고 싶은데 주절의 시제가 현재니까 보이는 건 현재니까 미스터 존스 심즈. 그럼 얘가 한 단계 과거로 가야 되니까 무슨 been 같은 소리 하고 있네. To have been이지. To have pp 해야 완료 부정사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머릿속에 남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될까요? People under 20 are not to smoke. 오케이, 해석. 20세 미만인 사람들은 흡연하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은? Be to do. 그럼 여기 뭔가가 있다가 사라졌단 얘기네? 뭐가 사라졌죠? 그렇지. People under 20 are supposed not to smoke. Should not smoke. 의 의미니까. 'He advised me to stop eating spicy food.' 해석은? 그가 나에게 주고 있다.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to stop의 다른 형태 가능 불가능. eating의 다른 형태 가능 불가능. 오케이, 왜? 일단 얘가 다른 형태가 안 되는 이유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게 5-3의 A라서 얘가 목적격 보호고 얘가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want A to do. 그 다음에 eating이 다른 형태가 안 되는 건 얘가 누구 같아서? 인조에 같아서. 만약에 to eat 해도 문법적으로는 돼. 어, 무슨 뜻 되는데? 그렇죠. 야, 매운 떡볶이 먹기 위하여 가던 길을 좀 멈춰달라고 그가 나에게 충고했다. 그래서 eating spicy food는 안만 길어봤자 eat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지만 이 뒤에 to eat spicy food는 여기에 in order to를 넣을 수 있는 why에 대한 대답이다. 얘가 stop 뒤에 to eat spicy food가 why에 대한 대답이란 말은 얘가 뭐가 아니다, 목적어가 아니다. 그리고 stop의 의미가 이동을 멈추다란 뜻으로 사용된 거다. 먹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라고 충고했다. 야야야, 저 좀 먹고 가자. 이 말이고 이거는 끊으라고 했습니까? 야, 너 맨날 매운 엽떡 먹고 맨날 아침마다 피똥 싸지 말고 그만 먹어. 더 이상 좀 그 엽떡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충고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농구하는 것은 엄청 재밌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네요. 이 부분은 She didn't know where to stay for a week. 그녀가 무슨 시제 몰랐다. 일주일 동안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몰랐다. 그래서 이 부분 문법 제목은 뭐고? 는 연결되는 문법. 그래서 where to stay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Where is she? 그래서 그녀가
직접 스스로에게 뭐라고 물어봤을까? Where should I stay for a week? 내가 일주일 동안 어디 있어야 될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가 where she should stay 간접 의문문 이렇게 바꾸는 문법을 보고는 뭐 전환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걸 고르랍니다. 16번 어색한 문장 골라서 바르게 고쳐 읽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 To make matters worse, it is getting dark. 나쁜 재료들을 만드는 것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요. To make matters worse는 문법 제목이 to 부정사 들어가 있는 수거였습니다. 뭔 나쁜 재료를 만들어 나쁜 재료를 만들기는 어? 너 전번에 결석했던 거 다시 공부해야 될것 같다. 어? 설상가상으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중이었다. 뭐 앞에는 이런 내용 나오겠지. 우리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We lost our way in the forest. To make matters worse, it was getting dark. 설상가상으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 녀석들 내가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냐? 이거 자체의 뜻을 외운 건 당연히 중요하고 앞에 무슨 내용 나오고 뒤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이 뜻이 설상가상으로니까 앞에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뒤에는 더 부정적인 거. 부정적 상황과 더 부정적인 거. 엎친 데 덮친 격으로란 뜻이니까. 그렇죠? 어디가 틀렸단 얘기입니까, 얘가? 비인칭 주어고요. 중1 때 했던. 얘는 아무 이상 없고요. 답은 2번이죠. 문법 제목은 살아있네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니? 무엇을? 쓸 펜을. 어? 그러면 내가 to 부정사 형용사 제목법에서 살아있네를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보라 그럽니까? 뭐 그래 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하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뭐만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Write a pen'이야, 'write with a pen'이야. 지금 뭐야? 내가 지금 뭘 써야 되는데 펜이 없대. 그러니까 지금 쓸 펜, 쓸펜 좀, 글씨 쓸펜좀 빌려줄 수 있겠냐 하고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 제목법에서 뒤에,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남아있어야 되는 문법, 그겁니다. 그걸 그냥 길게 설명하기 그러니까, 살아있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살아있네. Ride a pen입니까? Ride with a pen입니까? 이런 얘기 맨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문법 제목은 뭐야? 뭐 정식 명칭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지. 얘는 뭘 가지고 어떤 문법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걸까? 만약에 얘를 틀리게 만들고 싶었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내가 뭐이이 책을 쓰는 사람이라 치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을 것 같다. 그래서 얘는 5-3에 C를 제대로 표현했나 보고 싶은 거고요. 핵심되는 부분은 토킹의 형태겠죠. 토크라는 동사가 이 자리에 토킹의 형태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보고 싶겠죠. 하고 싶은 얘기가 브라운 씨가 10대들이 얘기한 들었다 하고 싶으면 이 형태고요. 얘기하고 있는 10대들의 소리를 들었다 하고 싶을 때는 이 형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토크가 오라 토킹이 오면 되고, 얘를 만약에 틀리게 만들고 싶었다면, 얘를 정답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이 자리에 투 토크나 또는 헐드 쳐다보고 CJH 시킨답시고 툭드 같은 거 써놓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이 수거의 의미를 알고 있냐라는 거고요. 뒤에 It was getting dark. 어두워지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표현은 뭔가 긍정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부정적 상황이 진행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Hey, the teacher was kind enough to give me advice. 문법 제목은 enough to do 용법이네요. 됐습니까? 좀 이따 바꿔 쓸수 있는 다른 문장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Okay. 여기에서는 이 어순, enough kind가 맞냐, 아닌가, 이런 것들과 이 같은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자, 지금까지 내가, 지금 수업하면서 내가 알려준 건 이거하고 같은 문장을 최소한 몇 개나 할수 있어야 되냐면 두 개나 할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go to the party if you want to. 대부정사고요. If you want to go to the party고요. 문법 제목은 대부정사다. If you don't want 까지만 쓰면 틀린 문장 된다. To 대부정사가 적용되면 문장이 안 끝날 to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to로 끝나는 문장이 탄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대부정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the teacher was kind enough to give me advice 하고 같은 뜻의 문장은 일단 뭐가 생각날까요? 히 기브도 있군요. 이 세상에 히 기브도 있군요. 구가 절로 바뀌죠. 구가 절로 바뀔 때뭐 설명 뭐를 신경 쓰라고요? 더 티처를 되살려 놓은 건 좋고요. 여기에 워즈 보이십니까? 당연히 히 기브가 어디 있습니까? 좀 이따가 아직 내가 안 가르쳐 줬다 그랬어.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he give 되는 거 내가 처음 문법적으로 가르쳐 줄 거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버전은 It was kind of the teacher to give me advice. It was kind of. 여기서 뭐 enough 넣고 싶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뭐. It was kind of the teacher to give me adv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투부정사 쓰임이 같은 거 일단 이거는 명형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이면 따져보고 형용사면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찾아보고요. 부사면은 여러 가지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뭔지 구분하라는 얘기네요.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other people의 명형부 일단 하면 그러면 그 다음 따지면 주어죠. 가주는 여기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계속해서 My goal was to lose 10 kg in 3 months. 명형부 하면 이유는 Why was your goal? Why was your goal? 라는 뜻은 Why was it? 하고 왔네요. Why was it? 나의 목표는 석달 안에 10kg 감량하는 것이었다. 명사적이고 보어고요. 것이었다. 것이다. 비동사 뒤에. 이걸 보고 또 be to do라고 하시면 곤란하고요. 선생님, be to do 맞잖아요. be to do 맞아. be to do 맞으면 여기 뭐가 생겼다고 할래 도대체. be to do 아니고요. 그 다음에 the girl cried hard only to make her mom angry. 명형부 따지면 자, 원래 중3쯤 되면 딱 보자마자 명형부를 바로 따져야 돼요. 그러면 해석이라도 해보세요. 이 문장의 해석은 그 여자아이가 cried 했다. How? 어떻게 심하게 울었대요. 그러나 그녀의 엄마를 뭐하게만 할 뿐이었다. 화나게만 할 뿐이었다. 그래서 얘는 only to do라는 표현입니다. only to do. 명형부 하면 뭘까요? 이유는 부정형법의 종류가 많죠? 그 중에 뭐냐고 묻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 여기 써놨습니다. The girl cried hard only to make her mom angry 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다? 이것도 네가 안 왔을 때 했던 문법입니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고 여러 가지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다? 결과. 내가 결과적 용법의 기본적인 우리가 중1, 2때 배웠던 결과적 용법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보이. 뻔한 문장 쓰겠죠. The boy grew up to be a doctor 하고 똑같은 문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boy grew up and he became a doctor라 했죠. 얘가 부사적 용법의 결과적 용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얘가 사라지는 순간 접속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뒤에 절을 쓸 수가 없게 됐다. 동일인물이니까 사라진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and하고 똑같은 문법적으로 똑같은 접속사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더 이상 못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뭐의 의미가 사라졌다? 부정적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but이 갖고 있던 부정적 의미를 누가 가지고 오게 됐다? 자, only가 왜 부정적인지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치열 교정을 하게 됐다. 읽어볼까요? 나 오직 수프밖에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하겠죠. 그래서 only 안에 뭐 들어있다? 그래서 only to do 하면 부정적 결과를 표현하는 거라 했습니다. only to do가 들어가는 중등 수준의 많이 등장하는 뭐 예문으로는 뭐 이런 겁니다. I studied hard only to fail the exam.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I studied hard, but I 이거 둘이 같은 의미다. 이게 결과적 용법의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Only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must be kind to lend me some money. To lend me some money. 명형부 하면 뭐고? 이유는? 이 must be kind. 그는 어떤 게 틀림없다, 친절한 게 틀림없다라고 지금 확신에 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Why must he be kind? 라고 물어봤더니 to lend me some money. 나한테 뭐 해서 돈을 좀 빌려줘서. 그는 친절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if you are to be a singer, you must practice hard. 그 뜻은? 많이 연습해야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명형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얘는 문법 제목이 뭐라서? be to do라서. 그렇다면 여기 뭔 일이 일어났단 얘기네요. 그래서 뭐? If you are intended to be a singer, you must practice a lot. 그리고 be intended to do는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를 의도하다. 그리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라고요? If you mean to be a singer. 만약 네가 가수가 될 의도라면, 되려고 한다면, 그럴 의도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you must practice a lot. 그래서 be intended to do에 intended가 사라졌습니다. So be to do가 운명, 계획, 그 다음에 당위, be supposed to do, 그리고 의도를 표현할 수가 있다. 네가 그렇게 되려는 의도라면, 가수가 되려고 한다면, 됐습니까? 그리고 be intended to do가 어려우면 want to do하고 같은 뜻입니다. If you want to be a singer. 하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문에서 be intended to do나 mean to do도 만날 거니까 계속 뭐뭐 하려고 한다면 뭐뭐 할 의도라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럼 다 썼네요. 그럼 명이면 AB가 있어야 되는데 AB는 안 보이네요. 명사용법까지 짝지은 거 없고요.
B하고 C는 짝지을 수가 없고요. A하고 C 짝지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B, C, D 명부 부를 묶어서는 안 되겠고요. C하고 D 부부네요. 그 다음에 C, D, E, E는 거기에 묶인 녀석이 아니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읽고 뭐 때문에 나왔는지 보고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뭐그 다음에 뻔한 문법이네요. 1번 문장 그 다음에 2번 B번 미스터 김 매니지 오케이. 그래서 투투 용법이고요. 그다음에 인업투두 용법이고요. 자, B 문장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충분히 기술이 좋대요. 충분히 능력이 있대요. 그 프로젝트를 혼자 관리할 만큼 스킬풀하다. 기술이 높다. 프로젝트를 혼자 관리할 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By himself의 밑줄 친 이유는 혼자서 만약에 여기에 for himself였으면 남의 도움 없이가 될 거고 without any help라든지 others help 같은 걸로 바꿨을 수 있다. with no help로 바꿨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법이니까 A 문장하고 같은 문장은 The water is so cold that she can't drink.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똑같은 문장은 Mr. Kim is so skillful이겠지. 뭐 같은 말 able 할게요. So able that 오. 자, 그러면 혹시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 선생님 이거 실력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러고 지나가면. 그쵸? 이둘 중에 하나는 뭐가 틀렸습니다. 내가 일부러 틀리게 해봤어요. 오케이. 바로 이거 쳐주세요. 대띠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왜 사라졌나요? 위에 문장에 The water is too cold for her to drink 에서는 왜 it이나 the water가 왜 사라져야 됩니까? 몇 문장이야? 오케이. 접속사 있어 없어? 몇 개의 절로 구성됐어? 다 똑같은 얘기 방금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했어 너한테. 그러니까 더 워런은 한 개의 문장이고 절도 하나로 구성됐고 절이 하나로 구성된 문장이라는 얘기는 접속사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동이라는 녀석이 또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접속사가 나왔고 몇 개의 절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이다. 하나, 둘, 두 개의 절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더 워런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르게 고쳐 쓴게 틀렸다고? 그러면 뭐답 골라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 뭐. 그렇죠. 그래서 4번 제목은
문법적 제목? 뭐 하여튼 뭐라도 생각나는 거. 투두에 난 넣으면 not to do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걸었다. She walked carefully 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인데요. 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기 위해서 뭘 했다니까 to do 표현에다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in order not to fall again, so as not to fall again, not to fall again 같은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they are to be married in December 해석하면 뭐고? 됐습니까? 문법 제목은 be to do고 사라진 건 be going to죠. 그 다음에 it was dangerous for him. 아, it is generous. 미안합니다. It is generous of him to forgive the thief는 무슨 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generous의 뜻 혹시 모릅니까? 제너러스의 뜻 모릅니까? 압니까? 빨리 얘기합시다. 관대한. 반대말은 에이, 이 정도 수준의 단어도 모르고 올라가면 그런 거 있잖아. 왜 네가 게임을 하는데 그치? 다른 애들은 뭐 스킬 뭐야 이렇게 게임을 뭐. 하시려면 상식이 시끄러이 자식아 미쳤나 이게 부스락 어? 낄때 안 낄 낄끼빠빠를 몰라 이게 어? 멍청한 자식 네가 만약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경험치 쌓아야 되는 게임을 한다 치자 그치 친구들은 벌써 한 1년 전부터 했어 왜 너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여갖고 나 이제 하겠대 그럼 이제 걔들하고 같이 놀 수 있겠어? 왜 못 노는데? 끼워주겠냐? 지금 이 미천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네가 이제 스무 살 돼서 사회에 나갔어 그치?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고 잘 살고 싶잖아 그치? 미천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네가 스무 살 돼서 세상에 나갈 때 네가 가진 미천은 능력이냐 아니면 뭐 학력이냐 아니면 재산이냐 돈이냐 아니면 뭐 남들과 다른 뭐를 가지고 스무 살 세상에 나갈래? 어? 뭘 가지고 세상과 한번 세상아 덤벼라 한판 떠보자 패기롭게 좀 한번 딱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방에서 띵굴띵굴만 하고 있을래? 띵굴띵굴하는 거 중요해. 띵굴띵굴하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고민도 하고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을래? 세상아 덤벼라 나 황승빈이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는 관대했다. 왜? To forgive the thief. Forgive 뭐 하나? 됐습니까? 도둑을 용서해서 그는 관대했다. 그래서 he was generous가 가능한데 for him 해서 틀렸고요. 그래서 문법 제목은 의미상의 주어에 알맞은 전지사를 골라야 되는데 잘못했다란 거 바르게 고쳐줬고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mom want me let me watch TV for a long time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내가 TV 보호 허락해주지 않으셨다고요 만약에 to watch를 쓰고 싶은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냐? mom won't allow me to watch TV for a long time mom won't let me watch TV for a long time let을 썼을 때는 5-3의 p고요 allow를 썼을 때는 5-3의 a, want, a, to do이기 때문에
결국 문법 제목을 얘기하자면 원형 부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The scientist appears to find the answer ready.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그 과학자가 이미 벌써 그 답을 찾은 듯 보인다. 언제 보인다? 언제 찾았다? 과거에 찾았다라고 바꿔야 될 이유가 되는 어떤 단어에 밑줄 끄라면 이미 벌써 해버렸다. 이미 벌써니까 이미 벌써라는 말을 하니까 아무리 봐도 기준인 현재 오른쪽으로는 안 가고 왼쪽으로 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to have found로 해야 되고 문법 제목은 됐습니까? 헤이. 딱 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같지 않은 것은 예, 오늘 정규 시간보다 더 하는 건 알죠? 그래도 울진 않겠죠? 울것 같은데 약간 대답 나오는 속도가 살짝 울것 같은데 답은 몇 번? 5번이다 그럼 볼까? The girl was so kind that she could show me the way. The girl was too kind to show me the way. 그럼 발음에 고쳐줘야 되겠네. 뭐 이상한 길로 가고 있고요. 저 girl was kind enough to show me the way. 여기에 could입니까? 위에 문장 that 뒤에 that she could입니까? that she couldn't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the girl was so indifferent. 대시 didn't가 어울리겠네 내용은 The girl was so indifferent that she didn't show me the way 면 The girl was too indifferent to show me the way로 바뀌겠죠 그럼 indifferent의 뜻은 무관심한 상대방을 신경 전혀 쓰지 않는 디프런트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인디프런트를 바꾸면 그 여자애는 너무너무 무신경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무관심한 거야 너무 충분한 너무 무관심한 거야 그래서 쇼를 해줘 안 해줘 하지만 여기에 카인드 하면 알려주겠지 길을 그러니까 충분히 친절한 거야 너무 친절한 거야 무슨 too kind로 가고 있나 나머지 애들 문법 제목 보겠습니다 to travel to Paris takes all day 뭐 가주어 진주어가 길어서 가주어로 바꿔놨고요 그래서 파리 여행하는 파리로 여행하는 것은 하루 종일 걸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she was rude to behave like that 그녀가 어땠다? 무례했다. 저따구로 행동해서 to behave like that 해서 그래서 지금 she was rude 버전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of her 위에 똑같이 생긴 to behave like that이지만 얘는 부사제곱법이고 판단의 근거고요. why was she rude고요. 밑에 있는 to behave like that은 가주어, 진주어의 명사제곱법이고요. 오케이. I expect to go to China someday. 누가 내가 기대한다. 뭐 하는 것을 언젠가는 중국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자, 여기에 I expect him to go to China someday라는 구조는 가능하고요. 해석은 어떻게 바뀐다? 나는 그가 언젠가는 중국으로 가리라고 기대한다고요. I expect him to go to China someday. 똑같은 버전은 I expect that he will go to China someday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없을 때는 삼형식이었는데 얘가 나타나니까 5-3에 A가 되고 있습니다.
He doesn't know whom to believe.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가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Whom should I believe?' 누구를 내가 믿어야 되지? 라고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아따, 이제 좀 아주 살짝 투부정사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 같네요. 확실하게 좀 잡으시고요. 이제 누가 너 고등학교 올라가서 투부정사 문법을 이렇게 다뤄주는지 알아? 없다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맙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면 뭘 하실 거냐 하면요. 동영상 링크를 보여줄 거야. 그럼 그 링크 따라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 EBS 학습 자료 나오겠지 뭐. 그럼 EBS 학습 자료에서 나처럼 이게 뭐 이름씨, 뭐 어떤 씨,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쓴다고요. 정식 용어를 쓴다고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오케이. 그럼 투부정사가 두 번이나 들어있네. 오케이. 각각 명형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2번.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제목 얘기해 주시고요. 3번. 멋있게 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뭐 앞에 to do는 뭐 want니까 명사용법인 거알 거고요. 뒤에 to do my homework는 명형부 했더니 뭐예요? I'd like to invent a robot to do my homework. 오케이.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죠. 나는 어떤 무엇을 뭐 하기를 원한다. 숙제를 해주기 위한 로봇을 발명하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I want it. 난 그걸 원한대. 그거 뭐 발명하는 거, 뭘 발명하는 거, 로봇, 어떤 로봇. 됐습니까? 자,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얘좀 이따가 뭘로 바꿔달라고 주문할 거냐. To do my homework를 절로 바꿔주세요. To do my homework를 절로 바꿔달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문법 제목은 뭐고? be to do고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일단 해석은 뭘까요? Today after tomorrow를 해석 못하나요 혹시? 뭔데요? 단어를 늘어놓지 말고요. 이해를 하고 나서 뜻을 좀 말해보세요, 제발. 여기에 네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석이 이렇게 어렵네요.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같아. 안 보입니까? Today after tomorrow. Today, which is after tomorrow. 내일 다음 날 내일 모레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건가요? And is going to arrive here. And은 여기 도착할 예정이다. 내일 모레. Today after tomorrow. 그러면 이틀 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틀 전에 2 days ago 말고 얘기하는 거겠죠.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샘은 디즈니랜드 갔다. 왜? In order to meet Mickey Mouse. Mickey Mouse를 만나기 위하여. 의도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킨 문장은? 오케이. 해석하면? It's important for children. 잘 균형 잡힌 식사를 아이들이 하는 것은 중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뭘 넣어야지? 완전 똑같아질 것 같은데요. children should eat well balanced meals. 아이들은 당연히 잘 균형 잡힌 식사를 먹어야만 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should 같은 거 넣어서 조동사로 표현도 가능하겠네. 그다음에 he wore blue jeans at the party는 it was of him to wear blue jeans at the party. 그래서 해석하면 그가 파티에서 청바지를 착용한 것은 부주의한 일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같아지려면 여기다 뭘 넣을 수 있겠네요. 내가 오브임에 왜 갑자기 동그라미를 쳤을 것 같아요? 왜 for him 하면 안 되는지 묻는 것 같지 않나요? 라고요. 됐습니까?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되도록 관로안의 지시대로 빈칸을 만들어. The world is a small place. We can travel anywhere in one day. 오케이.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뭐 해석합시다. The world is small enough to travel anywhere in one day. 세상은 하루 만에 자, 내가 애니에다가 왜 밧줄을 쳤을까요? 다시 없어. 썸이 와야 되는데, 아, 잘못됐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문장이?
오케이, 읽고 해석. 응, 해석. 뭐든지 할수 나 어떤 것이든 할수 있다. 그래서 얘가 뭐 어쨌길래 일반적인 사용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여기 있는 애니는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일반적이려면 not이 있거나 또는 내 안에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 부정어랑 같이 쓰이거나 또는 의문문에 쓰이는 애니가 약간의 몇몇의 란 뜻으로서 some하고 같은 의미인데 그게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할 무슨 뜻으로서 온 거다? 어떤 뭐뭐라도 그래서 어디든 하루 만에 여행을 다닐 수 있다. 세상은 좁은 곳입니다. So we can travel anywhere in one day. 어떤 곳이든 하루 만에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24시간 잘안 걸린다. 24시간 더 걸리던데. 환승해서 가면. 오케이. 뜻이 같도록 문장을 완성해 달래요. My. Taught me. 오케이. 같은 표현. 내 나는. My uncle. 슈드 말고 조금 뭐 다른 조동사를 넣는다면 뭐가 좋을까요? 다 줬으니까. 헤이, 토트 쳐다봤으니까 쿠드가 좋겠죠. How I could see when I was 5 years old. 그래서 이 문법은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바뀔 수 있는 문법 제목은 뭐라고요? 헤이, 그래서 내가 삼촌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How? How I could swim. How could I swim? 아, 그래요? How can I swim 아니고요? 어? 삼촌한테 제가 도대체 어떻게 수영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까? How can I swim, uncle? 이랬겠죠. 제가 어떻게 수영할 수 있어요? 라고 직접 물을 때는 그렇게 물었겠죠. 그 당시에는 5살 때는. 5번, 6번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 문제 나올 유형들이 이렇게 생긴 것들이고요. 먼저 선택지 아니 문제부터 봅니다. A, B, C, 쓰임이 같은 것을 골라라? 아 그러면 이거는 먼저 이거를 명형부 해놓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6번은 뭔가 밑줄 치지도 않았는데 어딘가 숨겨놨다. 이 덩어리 속에서 뭐가 틀렸냐. 바로 이거 지금. 그럼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They plan to reduce fats in the food는 명형부 하면 정용사 정용법. 그래서 이유는 오케이. 플랜 계획이죠.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그들은 계획, 이릅니까? 플랜에 물론 계획이란 뜻도 있지, 이 친구야. 형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명사지. 명사면 뭘 따져보고요? 그래서 뭐? 그들은 계획한다. 그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지방을 줄이는 것을. 목적어죠. Children were excited to see the show. 명형부. 감정의 원인이고요. She knows many good ways to save things. 명형부. 그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절약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알고 있다. 형용사 제어법이고. 오케이, 그래서 명사, 부사, 형용사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B, C, D는 뭐
인용법인지 따져야 되네. Our lifestyle today are very busy. 첫 문장이 늘 중요합니다. 첫 문장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중간에 however가 나와서. 그렇다면 중간에 however가 안 나오면 이게 그 내용 그대로 쭉 가는 거고요. however가 나오면 이거랑 반대되는 게 주제가 될 거고요. 첫 문장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매우 바쁘다. 현대인들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That is to say, we have family, school, sports, leisure, and social appointments. 당연히 찾아봤겠죠? To fit into a limited time. 그래서 여기 해석하면 뭐고요? 세이의 뜻이 뭐니까? 말하자면 that is to say, that is to say는 어떨 때 쓴다? 요약 좀 더 설명 further explanation 할 때 앞 문장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저 설명하고 싶다면 현대사회가 매우 바쁘다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현대사회가 뭐 어떤 식으로 바쁜지 또는 왜 바쁜지 됐습니까? 무엇으로 바쁜지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래서 이 내용 나옵니다. 가족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뭐 스포츠도 있고 레저도 있고 그 다음에 어포인트먼츠가 뭐든가요? 약속 사회적인 약속 그래서 명형부 하면 뭐예요? To fit into a limited time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 제한된 시간 속에 끼어 넣어야 할 fit into a limited 해야 할 appointment가 많다. family appointment 여기에 지금 family 뒤에도 appointment, school 뒤에도 appointment, sports 뒤에도 전부 다 appointment가 다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약속, 뭐 학교에서의 약속, 또는 뭐 스포츠, 뭐 내가 뭐 어떤 스포츠를 한다면 스포츠 약속, 레저 약속, 그리고 사회적인 약속들, 제한된 시간 속에 fit into 시켜야 할, 끼워 맞춰 집어 넣어야 할 시간은 제한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appointment들이 많다. 이런 건 당연히 써놓고 문제를 풀겠죠. 설마 안 쓰진 않겠지. 안 쓰면 나는 시간이 남아돈다는 얘기인 거죠. 시험 문제 풀 때. 난 시간이 남아도니까 내가 이게 기억 안 나더라도 다시 와서 다시 따져볼 태세가 돼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게 아니고 나처럼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써놓겠죠. 그래야지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테니까. 공부는 손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We need to be healthy to cope with the demands of daily life. Cope with. 따라잡다. 우리는 건강해야만 한다. To cope with the demands. 뭐를 따라잡기 위해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의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삶의 요구사항 매일매일의 삶이 나에게 demands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to cope with 하기 위하여 to be healthy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 당연히 건강해야 돼. 왜? daily life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demand 사항들이 많은데 그걸 cope with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have a healthy lifestyle we need to 부사적용법이고 의도죠. 그래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기 위하여 we need to eat, we need to get, we need to go, we need to 더 없네. 뭐뭐 해야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세 가지 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variety of healthy food, 다양한 건강에 좋은 음식을 most of the time 대부분 우리는 대부분 끼니 때마다 variety of healthy food, 이거는 variety of 한 단어로 바꾸면 various겠죠. various의 뜻은 그럼 뭐겠다? 다양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We need to get regular exercise.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We need to go to bed early. 일찍 자러 가야 됩니다. To get enough sleep.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하여.
부사적 의도.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가주어 나왔고 진주어. To balance these aspects of life. 삶의 이러한 측면들을 삶의 이러한 어떤 aspects들을 뭐 하는 거 균형 맞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삶의 이러한 면들은 여기 these aspects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okay. family, school, sports, leisure, social의 측면들. 그래서 여기에 this가 아니고 these 여러 개를 얘기했으니까 삶의 이러한 측살 of life 삶의 이러한 측면들 뭐 가족 삶에서 챙겨야 할 거, 학교 친구들 사이에 챙겨야 할 거 이런 것들을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는 건 중요합니다. 얘 뭐라고 읽으라 했었습니다. rather than이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 했었냐? 에이, rather than B. B, 그래서 해석은 B라기보다는 A. 그래서 강조점은 앞에 있다. Rather than put more emphasis on one aspect. Rather than another one. Rather than 두 번이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emphasis, 강조. 동사형은 emphasize. 내가 방금 강조하다라는 단어를 가르쳐드렸습니다. 강조하다, emphasize, 명사형 emphasis. 오, 역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단어와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뒷부분은 비강조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On one aspect 했으니까 한 가지 측면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거나 그런 다음 또 그 다음 측면에 그러니까 하나 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가족에 대해서 뭘 챙겼어. 그 다음에는 뭐 레저에 관계된 거 뭐 하나 챙겼어.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챙기고 저거 하나 챙기고 차례 내가 신경 쓰는 거는 별로고 동시에 하면서 얘들의 뭐 하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게 가족도 신경 쓰면서 동시에 뭔가 다른 걸 한다든지 균형 맞춰서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fit in 시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our lifestyle today are very busy. 네가 동생도 챙겨야 되고 공부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 누나 짜증내면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무시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동시에 해야 되고 바쁘다 바빠 오늘 왜 늦었어? 원래 맨날 하이라고 예. 그래서 오는지 몰랐습니까? 카톡을 늦게 해서 항상 보죠 있죠.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은 D네요. 여기 D는 명사라고 내가 안 썼고요.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 A, B, C, D 중에 B하고 C네요. 맞죠? 예.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은 A인가요? 오케이 그럼 뭐가 어디가 틀렸죠? 아 저거 that is to say 이런 거 that is to say 뭐를? 저기 that is to say 아 이건 이렇게 썼는지도 몰랐네 당연히 that is to say인 줄 알았네 됐습니까? 자 이거 좀 하자 응? 네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응? 수업했는 것들 복습도 좀 하시고요. 복습은 왜 해야 될까? 내가 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너는 최소한 끝내라고 그랬어요. 문법은 끝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문법은 끝났고요. 됐습니까? 내가 지금 똑같은 얘기 안 하는 건 be to do 정도밖에 없고 be to do랑 그 다음에 수거로 사용된 to 부정사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 대부정사 빼고 나머지는 다 한 거야.
근데 명형부 부분도 못 하고 있으면 쌤 속이 터지겠냐 안 터지겠냐? 네. 수고하셨습니다.